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시니어 카페 참여자 실습 훈련이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22회 RI 세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시가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특별전 대련 도시의 풍경을 개최했습니다. 11월 5일 민드TV 뉴스 시작합니다.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한 이곳, 동구 노인복지관 카페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 주문도 받고 커피도 만들고 있습니다. 동구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카페 참여자 실습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실습 훈련은 이달 중순 오픈 예정인 시니어 카페 운영을 앞두고 전달의 사전 교육을 통해 배운 커피 등 판매품 제조 방법을 집중적으로 실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일환으로서 인천시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하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주 2에서 3일, 1일 4시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월 10만 원에 카페 수익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시니어 카페는 동구 노인복지관과 송림도서관에서 다음 달 중순 문을 열 예정인 카페로 바리스타 교육과 실습을 거친 노인 참여자가 원두커피와 음료 그리고 스낵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카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길 바랍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 지난 30일 개최된 제22차 RI 세계대회. 세계 재활협회가 마련한 이 대회는 전 세계 장애인의 인권과 빈곤 해결을 위한 축제이자 토론회장으로 매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횟수로는 올해로 벌써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세계 장애대회를 개최하고 GCF 유치에 성공한 인천에서 본행사가 진행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인천에 쏠리기도 했습니다. I am confident that we will soon see a time where the handicapped can achieve success and make a social contribution without any barriers and without any prejudice, any discrimination. I wonder if it's not sufficient or not, but we are our best to provide a comfortable environment. 이번 행사에는 유엔이 선정한 49개의 최빈국 관계자와 2012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국내외 천여 명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RI 세계대회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4일 동안 이들은 투자로서의 재활과 장애 여성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의견들은 차후 국제사회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 세계 10억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빈곤 해결을 위한 자료로 쓰일 계획입니다. 민디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달부터 인천해양경찰서가 외국인 인권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인권자문단은 인권침해 사례 수집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관내 외국인 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 상담과 다양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남구가 사단법인 인천작가회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인적 자원과 시설 장비 제공을 협조하고 독서 프로그램과 관련 행사를 공동 기획 운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10일 2012 인천 풍물 대동구 탄마당이 부평공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물놀이와 농악 그리고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동구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